박수를 받으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와일드 센치 갓도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어서. 하나, 둘, 셋. 와일드 섹시 갓도기. 자, 카리스마 하나, 둘, 셋. 자, 파란색 대단 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적 복수네. 하나, 둘, 셋. 완벽합니다. 당찬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나다. 하나, 둘, 셋. 아, 정말 당차죠. 네. 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 준비한 게 뭔데요? 제가 대답도 안 드렸는데 못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뭡니까? 하나, 둘, 셋. 이거 말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익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하나, 둘, 셋. 아, 완벽합니다. 완벽해. 리듬 씨가 일어났어요. 완벽합니다. 자, 온몸으로 3점 시전 한 번. 하나, 둘, 셋. 아, 어, 완벽해. 완벽합니다. 네, 아, 대단한 신입사원. 예, 신입기사. 그 트레시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부탁드립니다. 힘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분 하트를. 네. 완벽합니다. 3점 포인트를 직접 온몸으로. 하나, 둘, 셋. 완벽합니다. 매번 터진대요. 너무 멋진데요? 진짜 멋집니다. 아, 김의성 씨, 이재현 씨, 폐혜진 씨, 장혁주 씨. 장혁주 씨, 서고 싶은데 서세요. 서고 싶은데. 자,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네, 지금부터 오늘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4D로 해주셨어요. 4D로. 와, 완벽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험텍스트 연출을 맡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험텍스트 시즌2에서 김도기 기사의 발로 다시 돌아온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김경훈수 대표 장상철 역할을 맡았던 김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험텍스트에서 해커 고은으로 다시 돌아온 표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경부 주인 장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험텍스트 시즌2에서 박주인 역을 맡은 배우 대현입니다. 네. 네, 모험텍스트 시즌2에서 새롭게 합류하게 된 원하는 역할을 맡은 신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기, 김도기와 또 다른 우리 오지경수 식구들이 부캐를, 다양한 부캐를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어우, 저는 정말 자신 있고요. 그 모니터 뒤에서 항상 볼 때마다, 선배님들 볼 때마다, 저 어떻게 살려야, 이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회사였는데, 너무 잘 살려주셔서, 아마 부캐 플레이를 다양하게 볼 수 있으시다는 거? 그거가 아마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와, 이게 또 시즌1의 이제 또 열화 같은 이런 사랑에, 이렇게 또 시즌2를 준비하면서, 1, 2부의 에피소드를 또 이제 베트남 배경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되게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악당들, 가해자들이 또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포착하고 피해자의 어떤 의뢰를 받아서 우지경 수가 이제 해외까지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뭔가 되게 다채롭고 멋지게 좀 스케일 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저도 놀라웠었고. 제가 사실 시즌1에서는 주로 콜뱅 안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콜뱅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기회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마치 김도희 기사님이 완벽하게 부캐 플레이를 했던 것처럼 나도 공받아서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양하게 현장에서 어떻게 활약하는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감. 앞쪽에서. 아니, 부담감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사실 제가 지금 군대 전역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군대에서도
저는 시즌1을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막 몇 번씩 돌려보고 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 시즌2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너무 컸고, 또 부담감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그 호흡 안에 제가 또 녹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딱 오자마자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께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김혜성 씨 만족하십니까? 잘했어. 네, 좋습니다. 누가 제일 잘해줬나요? 아, 또 궁금하시죠? 아, 여러분 사실 곤란할 수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안 여쭤보는데, 또 배우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친구 아저씨 물 한 모금 드세요. 아, 그래, 안 돼. 네, 물 한 모금 드시고요. 나 괜찮다, 나도. 나도 저번에 만났는데. 이런 거 진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데요. 자, 난 괜찮다. 누가 제일 가족처럼 잘 대해줬나요? 제일 잘 대해주신 건 감독님이시 않나요? 잘한다! 신지아 잘한다! 아, 이렇게 바쁜 이유가 있었군요, 신지아 씨. 이번에는 이제 시즌1보다 더 호흡이 착착 맞아진 우리 무지개 우리 식구들과 새로 합류한 우리 오나준 신입기사의 활약을 기대하시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복수를 준비해서 어떻게 처절히 응징을 하느냐, 이 또 관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명히 시간 아깝지 않고 와! 이번에도 너무 재밌었다 라고 분명히 선사해 드릴 수 있을 테니까 꼭 네, 금토의 밤 10시에 SBS 틀어주세요. 저희 여기 앉아있는 배우들은 일종의 주인이라면 주인이고, 또 저희 드라마의 특징상 매회 모든 에피소드에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되시는 게스트 배우들이 항상 계시잖아요. 이 배우들이 실질적인 저희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시기도 하고, 뭐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 알려진 그런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신 그런 배우들도 많이 와주셨어요. 이런 얼굴들을 보시는 기쁨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드라마에 게스트로 와주셨던 배우들께도 많은 응원 해주셨습니다. 저희 드라마가 매 에피소드마다 또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번에 또 어떤 사건들이 주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는지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 많이 이야기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드라마 어렵지 않고요. 일단은 나름씩 주시면 인증을 당합니다. 편히 보시면 좀 희망시켜드리지 않도록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주인지를 약간 스피노프처럼 생각하시고, 네. 우리를 또 바라보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이게 저희 분량이 많이 좀 늘어났어요. 이게 왜냐면 검사님이 어디 가시고 저희 회장님이 저기 구속되셔서 저희가 좀 그 틈에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이제 잘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1위의 분량이 베트남, 네, 아시다시피 이렇게 촬영이었는데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다들. 그래서 그만큼 정말 그림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니까 1위에 꼭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험도시 시즌2 정말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께 많은 다양한 재미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 밤 10시 모험택시 시즌2 1화가 방송됩니다. 정말 모두 고생했고, 여기 지금 기자분들 말고도 우리 스태프분들도 몇 명 보냅니다. 저희가 똥파티 때도 있고 많은 분들과 일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스태프분들한테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찾아주신 많은 기자분들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을 사랑입니다. 시청을 앞으로 두 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의 진짜 큰 사랑과 관심 덕분에 이렇게 시즌2를 할 수 있었던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정말 열심히 더 재밌을 수 있도록 찍었거든요.
여러분들 또 오늘부터 저희 운행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즌제 드라마의 두 번째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냥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엄청 떨리네요. 그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 또 관계자분들 저희 좀 많이 도와주셔서 이 드라마가 더욱더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픽스 시즌2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여러모로 진짜 지금 주말처럼 촬영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흘러가는데 또 고생했던 만큼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드리는 작품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무쪼록 시즌1을 보시면서 기대하셨던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 시즌2를 또 기대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네, 금토 밤 10시에 SBS를 꼭 찾아주세요. 네, 아깝지 않은 시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단 감독님. 네, 저는 시즌제 드라마의 엔진은 시청자고 운전대를 쥐고 계신 분은 저희 배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정말 무사하게 운행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결과까지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시즌3까지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